문제는 벡터입니다. 벡터 1, 벡터 2. 문제가 두 문항이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턴되는 값은 이렇게 벡터 isLT2이죠. 그리고 isLT2의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리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투프리, 투퍼를 리턴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A가 A는 array에요, array. A는 array고, 입니다. array고, 두 번째 V는 이제 벡터, 요게 되도록 구성을 하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단순하죠. 벡터에서 매크로를 써서,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를 볼까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array and 벡터 호출을 한 거죠. AV 받아서 A와 V 얘는 같다. 라는 거죠. 당연히 뭐 어렵지 않게 통과를 할 겁니다. 볼까요? 카고런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해도 표현해도 됩니다. 앞에 래퍼를 넣어서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효과는 똑같죠. 그리고 만약에 래퍼 없이 요렇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array이고 얘는 벡터니까 타입 에러죠. 그래서 어설티 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 번째 예제. 얘가 여기까지네요. 첫 번째, 뭔가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뭘 넣느냐니까, multiplied by 2, 2로 곱하란 말입니다. i를. 그럼 i를 2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로 되어 있나요? is mute. 그래서 i의 타입은 보다시피 이더 뮤트의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그죠? 레퍼런스 뮤트 isLT2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별표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 있는 건다 통과가 될 텐데, 이 문제보다도 이게 더 재밌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그죠? 자, 필터해서 x가 2로 나눠지는지 보고, 그죠? 테이크 5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컬렉션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이트레이션 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죠? 다음에 v 클론. V 클론한 다음에 얘를 벡터 루프에 넣어라 거잖아요. 여기서 뭐가 넣나요? 여기서 246 잠깐만 2468 10 이렇게 5개가 넣겠죠. 그죠? 필터 5개 해서 24680인데 우리 여기 있는 것들 5개인가요? 4개인가요? 4 얘는 우리가 만든 건 4, 8, 12, 16, 20. 그렇죠. 곱하기 1 했으니까. 그죠? 얘를 여기다 넣으니까 얘가 나오는 거죠. 4, 8, 12, 16, 2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같다는 것을 ANS, answer. 여기서 넣는 게 4, 8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얘죠. 얘를 다시, V를 다시 이렇게 it map에서 x 곱하기 2 컬렉트를 했죠. 그리고 벡터 isLT2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요 로직. 그죠? 그럼 얘는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 푸는 것보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더 재밌어요. 여기 있는 코드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단계. 그죠? 어댑터. 그러니까 얘가 필터 얘를 통해서 요 필터라고 하는 타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take를 통해서 이렇게 take라는 타입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collect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type B. 예, collection입니다. B는 collection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collection 타입의 데이터 타입. collection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ap을 통해서는 이런 map이 만들어져요. 그죠? it를 통해서는 이렇게 it가 나오고. 그죠? 이것도 한번 요걸 출력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PNN 해서 요만큼만 필터를 한번 했는데 여기서 아니네. 요것만큼은 안 돼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Take 5까지 하면은 뭐가 만들어질 거는 같긴 한데 한번 출력을 해보죠. 뭐가 출력될지. 첫 번째 얘를 출력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Take 5까지 출력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래서 필터
그렇죠. 뭔가는 튀어나오긴 나오죠. 뭔가 튀어나오긴 나오는데 걔가 디버그를 수행할지 안 할지를 돌리고 말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테스트죠. 테스트. No capture. 옵션을 줬습니다. 자, 쭉 뭐가 나왔나요? 첫 번째는 필터가 나왔고, 그죠? 얘가 필터입니다. 나왔고, 두 번째는 테이크가 나왔어요. 근데 필터든 테이크든 얘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드에. 반드시 이걸 다시, 얘는 중간 단계니까 명사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명사로 바꿔주는 게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으로 바꿔줘야지 데이터 탑이 나와요. 얘는 데이터 타입은 타입이지만 우리가 코드에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장에서 말하면 이걸 제공품이라 그래요.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상품. 상품도 아니고 원재료도 아니고 중간 단계. 가공품. 가공 중의 단계예요. 자, 그것들 염두에 두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